비가 왔습니다. 도로가 물에 잠겼죠. 겨우겨우 출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새 신발을 샀지만 보드도 못하고 또 보드화예요. 저렇게 방향만 나뒹고 있었죠. 근데 다행히 주말에 날이 개었습니다. 보드 타러 나갈 수 있겠네요. 비 온 뒤 날씨는 항상 기분이 좋아요. 드론을 날렸는데 애가 앞에서 알짱거리네요. 애들 피해서 기다려 또 날렸습니다. 애들 옆에 있는 드론을 날리면 위험해요. 드론을 막 손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. 이 강은 장강으로 합쳐지는 강으로 알고 있는데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오는 곳입니다. 드론을 띄어 나를 촬영을 했고요. 근데 이상하게 드론이 오늘은 트래킹이 잘 안되네요. 뭔가 울렁울렁거리죠. 지 멋대로 속도를 냈다가 다시 지쳐졌다가 속도를 냈다가 다시 지쳐졌다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. 요즘 들어 좀 회장생활이 많이 힘든데 이놈의 전염병 때문에 가족들 얼굴 못 본 지도 반년이 넘어가네요. 그래서 가족들 얼굴 대신 이렇게 꽃을 찍습니다. 근데 초점을 못 맞추네. 제가 초점 못 맞추는 바보. 조금만 맞아라. 맞았다. 이상하게 멍하니 이렇게 동영상을 쳐다보게 되네요. 저는 제가 찍은 동영상이라 그런가. 아무도 없는 도로에서 혼자 보드를 타고 있으면 마음의 위로를 받는 느낌이에요. 나 혼자서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네요. 그렇다고 회사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.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다른 분들도 다 힘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. 모두들 힘내시고 포기하지 말아주세요. 다시 좋은 날이 오겠죠. 이상 외국 노동자 우트였습니다.